자, 오, 나 때문에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시는 걸 본 적이 있다. 자,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. 또 적을 수도 있고요. 자, 일단 120명에서 180명 정도 선택을 하셨고요. 나머지 한 칸 90에서 120일지 180에서 210일지 자, 저 때문에 부모님이 우신 건 아마 여기 계신 300명 모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부모님들은 반드시 자식 때문에 울기 마련입니다.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본 경험 과연 몇 분이나 있을지. 자, 120에서 180 선택하셨고요. 마지막 한 칸.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면 180에서 210이고요.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어 하면 90에서 120. 나 이거 빨리 끝내고 싶어 하면 그냥 270에서 300을 한번. 예. 골랐습니다. 예? 골랐어요. 아, 눌렀어요? 예. 90에서 180. 90에서 180. 예. 자. 90에서 180. 300인의 마음. 보여주세요.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우시는 걸 본 적이 있다. 나 때문에 부모님이 운 적은 많아요. 하지만 그걸 본 적이 있다. 한쪽에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 분은 과연 300명 중에서 자, 더 많을까요? 더 많을까요? 자, 180이 넘나요? 넘나요? 자, 180 근처인 것 같은데요. 와, 179명, 180명까지 선택하셨는데 179명이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. 자, 이제 100만 원의 상금을 획득했습니다. 네. 300만 원 상금에 도전을 합니다. 제가 두 칸이고요.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를 사이에 두고 두 명의 이성이 동시에 싸운 적이 있다. 자, 나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두 명의 이상이 싸운 적이 있다. 네가 양보해. 네가 양보해. 자, 보는 앞에서 할 수도 있고요. 자기가 안 보는 데서 할 수도 있고요. 전화상으로 싸울 수도 있고요. 머리채를 잡고 싸울 수도 있고요. 아마 그랬을 거야. 안 됩니다. 네. 그랬으면 좋겠다. 더더욱 안 됩니다. 300일의 마음 눌러주세요. 자, 우리 18번. 예, 친오빠. 동시에 싸워본 적. 그런 적 없어요. 예. 아니, 제 말씀은 예. 어떤 여성을 두고 다른 남자랑 싸워본 적이 있냐고요. 그런 적 없습니다. 예. 아, 그런 적 없어요? 예. 그럼 본인 때문에 여성 두 명? 그런 적도 없고요. 예. 아, 그래요? 예.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? 지금은 없어요. 예. 아, 실례지만 있는 게 뭔지. 친동생. 아리따운 친동생, 여동생. 친동생. 아니, 제가 볼 때 여동생이 굉장히 미인이신데, 친동생. 여동생, 뭐 친구들 이렇게 소개시켜달라고 얘기하면 동생이 소개시켜주지 않아요? 별로 생각이 없어서. 예. 아, 그래요? 예. 자, 그럼 동생. 예. 오빠가 그럼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? 네, 한 적이 있는데요. 예.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서. 가지게 다 없어. 김종서 씨, 뭐 결혼하기 전에? 예, 저는 있었죠. 있었죠? 예, 저는 뭐 예전에 그 헤비메탈 그룹 할 때, 예, 머리 딱 기르고, 아, 신화위, 신화위, 신화 때, 선글라스 딱 끼고, 예, 체인 딱 기르고, 아, 먹어도 돼요. 예, 그때 근데 동시에 막 김종서 씨 때문에 마음 아파. 여러 명 싸웠죠. 아, 여러 명이 지켜봤죠, 정도. 아, 그래요? 초이스 안 하고. 초이스도 안 하고 지켜봤죠. 아, 그냥 지켜보면서 약간 좀 즐기셨던 거네요. 락커들은 그래요. 아, 락커들. 그쵸.
락커가 막 가서 말리고 이러면. 아이고, 참. 모양 빠지죠. 아, 모양 빠진다. 그, 김혜철 씨. 예. 진짜, 이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. 네. 아니요, 아니요. 있었어요. 예? 있었어요. 진짜 있었어요. 네. 정말입니다. 있었는데, 좋은 싸움은 아니었어요. 좋은 싸움은 아니고, 예. 요새는 여성분 소개받지를 않는데, 예. 저희 뭐, 막, 신인 때는 막 소개받고 하잖습니까? 예. 카페에서 둘이 바깥에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, 저 사람 왜 데리고 왔니? 나올 줄 몰랐다? 뭐 이러면서 옥신같이 하고 나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. 싸우고 싸우더라고요. 어, 그렇죠. 예. 예. 나는 못 들어주겠어. 나는 못 들어주겠어. 네. 그쵸. 47번. 혹시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? 아니, 없어요. 어, 없어요? 오, 너무 잘생겼는데. 여자친구랑 뭐 헤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? 한 7개월? 어, 7개월. 네. 본인 때문에 여자들끼리 이렇게 좀 싸웠던 적 있었죠? 아,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요. 아, 와, 재수없다. 야, 진짜 많게 생겼네요, 보니까. 제일 심했을 때는 뭐 어떤 경우까지 있었어요? 그것도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진짜로 막 주먹 다짐까지 한 걸 본 적 있어요? 그런 적도 있고요. 오, 그래요. 자, 김상현 씨 두 칸 선택해 주세요. 자, 나를 두고 동시에 두 명의 이성이 싸운 적 있다. 자, 90에서 120. 90에서 120. 오, 90에서 120. 자, 60에서 90. 다시 지우고. 60에서 90. 그리고 90에서 120이요? 아, 60에서 120. 예. 60에서 120. 그러니까 나를 두고 두 명의 이성이 싸운 적이 있다.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 분이 그러니까 60명에서 120명 정도는 될 것 같다. 네. 자, 여러분 다 솔직하게 누르셨죠? 네. 300인의 마음 보여주세요. 자, 말도 안 되게 막 한 240명, 70명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오. 자, 120명이 넘나요? 오. 120이 넘나요? 아, 거의 반 정도가 그런 경험이 있는 건가요? 두 명에 한 명꼴로? 오. 오. 자. 아! 오케이! 오케이! 야! 115명! 우와! 야! 115명. 와. 아까는 180명까지 선택했는데 179명이, 예. 예. 버튼을 누르셨고요. 지금은